제가 2004년 6월 5일에 데뷔를 했는데 아직도 그 첫 무대가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2024년 6월 7월에 저희는 팬미팅을 하는데 이번에 정말 계절감에도 맞게 이렇게 좀 야외로 좀 나와봤고 함께하는 진짜 20주년 팬미팅 정말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싱그럽게 찍고 있어요. 네네네. 고개를 이쪽 방향으로. 네네. 구명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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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안 찍었더니 상큼함을 컨셉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기분 좋게 찍었고요. 우리 아이랜 분들이 이번 20주년 기념 팬미팅 때 정말 좋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넘치는 에너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팬미팅에서 만나요. 쿠키가 진짜 재밌게 만들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스마일보이로 진짜 맛있더라. 내가 만들었지만. 아 그래? 선생님 나 시켜준 대로 했어. 내게를 펴고 숨을 펴고 입고 따라와 내가 있잖아. 이게 엔딩? 이게 엔딩 느낌. 이게 엔딩이래. 아니 꽃처럼 이런 노래 있잖아. 너무 세지 않으면서. 아 그럼 꽃처럼으로 할까? 그런 노래도 있어요. 꽃처럼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있나? 지금 되나요? 지금 되나? 우린 다 돼. 그래서 난 지금 안 돼. 된다고 해. 된다고 해. 된다고 해. 관리 잘 해야 되겠다. 장난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석 하나. 설레고 긴장도 되고 2회 공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루에 원데이 투쇼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대도 좀 많이 되고 오늘 이 의상 자체가 또 이제 데뷔 때 입었던 그 의상과 굉장히 흡사한 루킹을 지금 입었거든요. 흰 벨트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데뷔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다들 쓰셨나요 혹시?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잠시만요. 아니 근데 왜 남편분은 왜 안 오셨어요 같이? 그렇게까지 여기가 위험한 곳인가요? 나가실 때 나 제2열 17번 몰래 온 여자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 예 선물을 주실 거예요. 아 20대보다 더워서 아, 뭔가 몸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또 그래도 흰 벨트가 좀 유행이었는데 예, 비슷한 걸 찾으려다 보니까 이게 왜 오? 아 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오빠 나 엄마 데려와서 잘했지? 근데 아까도 여기 뭐 마라탕으로 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못하겠다. 금발 이승기 금발 진짜 해서 앨범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야 진짜 안 된다. 와 셀 수 있어요. 정말 10명 든 것 같은데. 이 웬만하면 그래 내가 네 팬이니까 그냥 하고 싶어 해봐라 이럴 만도 한데 금발은 진짜 아니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밸런스 주세요. 더 좋아하는 OST는 지금부터 사랑해 마지막 그 한마디.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그럼 들어보고. 아마 라이브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우리 20주년 우리만의 추억을 쌓는 곳이니까 편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몰랐어 그때는
누군가를 곁에 둔다는 일이 낯설고도 두려운 나였지. 사랑해 가슴 속에 차오르는 말, 사랑해 천 번을 더 하고 싶은 말. 여태 해준 적 없어서 더 많이 주고픈 오직 너에게만 해주고 싶은 말. 사랑한단 그 한마디, 기다려달란 그 말이 입가에만 계속 맴돌아.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둘 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 지금 몇 시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분명히 여기 2시 1분에 올라왔는데 2시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2시 1분이에요? 좋습니다. 처음에 보라트 갈게요.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나 힘 안 잃고 에너지 있게 열심히 제 일 뚜벅뚜벅 잘 하겠습니다. 늘 옆에 좀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새보다 후딱 갔어요. 30년 40년 뭐 이렇게 갈 수 있게 열심히 제 옆에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I love you. See you next time. 고맙습니다. 너무 즐겁게 했고 지금 막 땀이 엄청나는데 이렇게 또 만나서 공연하고 이러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1회차 끝난 거니까 2부 공연에서 만나요. 2회차 공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팬미팅의 타이틀이 7300 플러스인데요. 좀 눈치채셨나요, 혹시? 예. 일부에 왔던 분들은 이거 지금 모른 척을 해야 되나, 얘한테 지금 장단을 맞춰줘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 365일 1년을 20번 곱하면 7300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예,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이제 플러스는 앞으로 또 많은 날들을
함께 해보자 라는 의미로 지어봤습니다. 7살 때 논스톱 때 본 이후에 첫눈에 반해서 20년째 팬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인기가요 SBS에서 오? 오 저보다 안 돼 진짜? 네 합니다. 아니 그럼 진짜 20년인데? 네 저 27살이에요 7살 때부터서 이야 네. 근데 엄청 아름다우신 여성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네. 이렇게 조그만한 애기도 콘서트를 왔냐면서 제 손을 잡고 대기실로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사인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친절했다고? 네. 우리 이혜진 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왜 또 웃어요? 같이 다. 오늘 다 왜 울어요? 팬분들께 되게 이렇게 쑥스러웠던 게 많아요. 그래서 고마워도 직접적으로 막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 많이 못할 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게 늘 이제 한켠의 미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만나서 얼굴을 보고 지난 20년을 추억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7,300일을 이렇게 무사히 살아왔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저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뚜벅뚜벅 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 한켠에 여러분의 삶 한켠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팬분들이 직접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노래를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영상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분 잊지 않고 이 감동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더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집에 갈 힘만 남겨둘 정도로 신나게 한번 어쨌든 날려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런 자리 만들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앞으로 가수로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좀 얻는 자리였던 것 같고 그냥 되게 감성이 충만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팬미팅이었습니다.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응원해준 우리 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이랜 때문에 늘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같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해준 캡틴 플래닛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사히 돌아가세요.